책을 읽겠다고? 어, 웬일이야. 완전 멋진데? 좋아, 따라와 봐. 선생님이 책을 선택하는 기준을 확 하고 알려줄게. 책을 고를 때는 말이야, 어떤 때는 큰 책이 되게 좋아. 표지가 노란색이 끌릴 때 책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딱! 디자인이 그냥 기하학적인 무늬. 어우, 난 너무 사랑해. 그렇게 해서 선택해도 좋아. 너무 막 선택하는 거 아니냐고. 뭔 상관이야, 내가 읽고 싶은 책인데. 처음에 책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 책을 끝까지 읽어내는 거니까 그냥 끌리는 책을 읽어. 그게 제일 좋아. 닥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손에 집히는 대로, 그게 너희들의 픽이야. 독서에 대한 오해 첫 번째. 선생님, 베스트셀러를 읽어야 하나요? 선생님이 되게 불편한 게 뭐냐면, 서점을 갔어. 이게 베스트셀러 코너가 딱 있잖아? 사람들이 거기에 왜 제일 많이 모여있다? 완전 불편해. 왜 불편하냐면, 생긴 게 다 다르잖아. 우리는 생각하는 거, 바라보는 게 다 달라. 근데 왜 책은 똑같은 걸 읽어야 되지? 그러지 마. 그렇게 해서 산 책 얼마나 읽었어? 별로 안 읽은 것 같지? 왜? 내 취향이 안 맞는 책이거든. 베스트셀러는 많이 팔린 책, 잘 팔린 책이야. 그게 나한테 좋을 수도 있지만 너한테 안 좋을 수도 있어. 특히나 고등학생한테는 선생님이 베스트셀러 읽는 게 거의 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 왜냐하면 너희들의 취향이나 너희들의 기호가 그 베스트셀러라는 것에 묻혀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정말 그런지 한번 보여줄게. 자, 여기. 이 사진은 말이야, 서울대학교를 지원한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제일 많이 쓴 책들이야. 종이란 무엇인가, 그치? 그리고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린인가, 미움받을 용기, 막 이런 책들이 계속 중첩되어서 나타나잖아. 자, 근데 반면에 반대쪽일 거 한번 생각해보자고. 반대쪽은 서울대가 발표한 합격한 학생들의 자기소개서에 나온 책들이야. 책 제목을 한번 쭉 읽어봐. 방금 선생님이 보여줬던 거랑 책 제목이 일치하지 않지? 우와! 정말 일치하는 책은 한 권?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 정도일 거야. 그럼 나머지 책들은 낯선 책들인데? 잘 못 봤던 책들인데? 베스트셀러다 라고 이야기하는 책들은 쉽게 말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선호를 보이는 책들이란 말이지. 책을 선택하는 기준은 내가 궁금한 거, 내가 알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읽으면서 책을 읽다 보면 궁금함이 자꾸 생겨. 그걸 해결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베스트셀러에 집착하지 마. 자, 독서에 대한 오해 두 번째. 선생님, 대학에서 추천하는 추천도서 목록대로 책을 읽어야 하나요? 추천도서 목록은 정말 말 그대로 추천이야. 추천. 요런 중도의 책을 읽어봤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근데 꼭 그 책을 읽어라가 아니야. 비슷한 수준의 책 얼마든지 가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정말 궁금해하는 것을 점점 궁금함을 막 찾아가다 보면 그게 진짜 공부일 거 아니야. 그럼 정말 공부를 해가다 보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 깊어지시는 수준의 책들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그게 추천도서 목록과 유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결국은 그 수준의 책들을 읽게 된다라는 거지. 독서에 대한 오해 세 번째. 선생님, 정말 있어 보이는 어려운 책을 읽어야 하나요? 선생님, 그래도 학생부에 막 이렇게 올라가는 책들은 좀 있어 보이는, 지적으로 좀 막 이렇게 있어 보이는 수준 높은 책들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뭐 그럴 수는 있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전제를 하나 깔자고. 어떤 거냐면 선생님이 어느 날 운동을 하기로 했어.
아, 이 얇은 발목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처음에 1kg짜리 아령을 들고 막 이렇게 운동을 해. 어느 날 갑자기, 야, 나 이제 1kg 역시 숙달됐으니까 나 이제 120kg 든다 막 이러면서 역기를 든다고 생각해봐. 가능해? 불가능해. 독서도 마찬가지야. 독서도 결국 뇌의 근육에 대한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쉬운 책부터 차근차근 읽어가서 점점점점 깊어지는 그런 과정이 없다면 그 독서 목록은 거짓말이 되는 거야. 왜? 너희들의 독서 목록을 평가하는 사람은 그 과정을 밟아갔던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있어 보이는 도서 목록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갔느냐가 가장 키포인트야. 그것을 해낸다면 너희들의 독서 목록은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말이야, 너희들이 이런 독서를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순서를 선생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꼬꼬무 독서라고 이야기를 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잘 기억해. 너희들의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니 뭐니 해도 꼬꼬무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들이 이어져. 그 질문들이 이어지는 게 뭘로 나타나? 책으로 나타나는 거야. 요걸 잘 생각해야 돼. 독서에 대한 큰 오해, 네 번째. 선생님, 독서는 많이 읽을수록 좋은가요? 물론 다독 중요하지. 책을 많이 읽었어? 엄청 중요해. 탁월해. 그런데 꼭 다독이 좋은 건 아니랍니다. 책을 적게 읽었더라도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북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북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나의 궁금함, 나의 질문, 나의 의문을 해결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야. 독서의 초기에는 막 있는 대로 다 읽어. 그래야 내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보여줄 수 있거든. 그게 거기에선 반드시 다독이 필요해. 자, 이제 선생님과 제대로 된 독서 여행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꼭 지켜야 할 팁 몇 가지를 얘기해 줄 거야. 이 팁이 왜 중요하냐면 삶을 바꾸는 변화는 정말 중요한 결정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소한 습관을 바꾸어 가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을 바꾸게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지금 약속할 이 팁들은 반드시 지켜야 돼. 첫 번째, 책을 아까워하지 마. 책을 아까워해야 할 이유가 없어. 이 책은 내가 평생을 갖고 갈 책이 아니야. 그런 책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러나 그런 책이 아니야.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나는 걸 적어. 그래야 그 기억이, 그 책의 내용이 자기 있게 돼. 읽다가 너무 감동적인 거 줄치고 형광펜으로 하고 빨간 줄치고 아니면 포스트잇을 붙이고, 그래서 내 생각, 내 느낌을 자꾸 적는 연습을 해야. 그게 내 책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팁이야. 자, 두 번째는 아깨독이야. 아깨독이 뭐냐면 아침을 깨우는 독서야. 책 언제 읽을래? 공부하기 바쁜데 책 언제 읽을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대부분 잠자기 전에 읽는데, 난 반대세. 그러지 마. 그거면 안 돼. 실패하는 독서야. 대체로 그래. 5분 안에 잠들걸? 아침에 책을 읽으면 20분, 30분 딱 좋아. 그렇게 읽으면 그 책의 내용이 하루 종일 나의 뇌리에 머물게 된다라는 사실. 그게 대단히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언제 책을 읽을 것이냐? 아침에 선생님과 함께 읽자고.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세 번째 중요한 팁으로 들어가 볼 거야. 세 번째 중요한 팁은 뭐냐면 리딩 리스트를 만들라는 거야. 앞에서 살짝 이야기했지? 내가 읽을 책의 리스트를 쭉 뽑아보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해. 그렇게 뽑아보면 읽고 싶은 책의 리스트는 계속 바뀔 거거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선명하게 보일 거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 목표치가 나오기 때문에 실수나 실패가 확 줄어든다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나의 리딩 리스트를 만들자. 자, 선생님과 함께 네 번째 독서 팁으로 들어갈 거야. 네 번째 독서 팁은 끝까지 읽는 것.
책을 하나 정했다면 어떤 선택이든 뭐 이유가 어떻든 책을 픽했잖아. 그러면 그 책은 그냥 쑥 읽어. 선생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상관없어. 지금 다 이해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을 한번 해. 그러다 보면 이 책이 조금 더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러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을 따로 읽는 건 상관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고. 되든 안 되든. 자, 이렇게 선생님과 네 가지의 팁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이 앞으로 이야기하는, 여기서부터 이야기하는 모든 책들을 그런 팁과 함께 읽어간다면 너희들은 정말 진정한 독서 매니아로 거듭나게 될 거야. 그러면 이 강에서 정말 선생님하고 깊게 우리만의, 나만의 독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고.